야야, 그만해. 너 이런 데서까지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다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랬니? 나 이해할 것 같아.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사람들이 어땠는지 너 모르지? 캬, 멋있었지. 독립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맞아. 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 야야, 그래도 이런 데서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위험해. 일본 사람 있나? 그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가 와? 그래요? 어이! 너희들! 어디서 오는 길이냐? 경성에서요. 우리는 이화학당 학생입니다. 학교가 휴교를 해서 집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럼 빨리 돌아가야지. 여기서 멋들하고 있는 거야! 잠깐! 경성에서 왔다고? 그렇다면 지난 3월 1일에 일어났던 벅덩이노 잘 알고 있겠군. 설마 거기에 가다미노 하고 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우린 그 근처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뭐 들은 얘기도 없고? 네.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경성에서 무엇이노 들었던 간에 여기 와서는 절대로 이야기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들의 안전이노 보장해 줄 수 없다. 알겠나? 똑바로 해, 똑바로! 사실 이곳에도 결사대가 있어. 우리 아버지와 지인 몇 분이 조직하셨어. 학교가 휴교한 게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경성은 몰라도 이곳 천안은 내 고향이잖아. 얼굴도 다 이쁘시고. 그래서 이곳에 살아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나와바리. 그래서 나도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의 시스터가 되어줄게. 고마워. 그럼 우린 3.1운동 결사대? 좋아. 그럼 우리의 뜻을 만천하에 알려보자고. 좋아. 빈부귀천이 어딨어요. 저희는 학교에서부터 다짐했어요. 잠자는 마을을 깨워서 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요. 그래,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치면 저들도 우릴 어떻게 못해요. 참으로 기특하구만. 어른이 돼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 우리 말고 다른 마을 사람도 다 참여하면 더 좋겠지. 하지만 숨만 크게 쉬어도 접혀가는 마당에 조용히 하세요. 큰일 난답니다. 아유, 젊은 사람들은 다 잡혀갔대요. 아, 근데 연락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응?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연락은 내가 맡을게. 너희는 마을 분들과 태극기를 만들고 있어. 그럼 언제 할 셈이냐? 서울에서는 3월 1일 날 했으니까 우리는 4월 1일에 아운의 장터에서 하면 어떨까 해요, 아버지. 막 좋으면 그날이 마침 장날이기도 하니까 참 똑똑한 땅이 되셨어요.
부족할 따름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다치는 사람도 솔창케 나올 텐데. 아 그럼 그만 두자는 이야기야. 아 누가 안 한디야. 나도 할 것이구만. 자자자 걱정들은 나중에 하고 먼저 한 경승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아니요. 당일날 독립선언문은 내가 낭독할 것이구만. 괜찮겠죠? 아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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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어? 너 오마에 천안역 그때 그 계집이로구나. 아까 보니까 이 사람도 인호하고 이야기는 오치고 받는 것 같던데. 제가요? 전 그저 길을 물어봤을 뿐인데. 하, 뭐라? 길을 물어? 너 집이 여기라고 안 그랬나? 저 또 손바닥만한 동네를 몰라서 웃는 말이야! 아유, 그만 보내주시죠. 저희도 얘가 누군지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겁쇼. 예. 넌 뭐야, 건방지게! 보내주고 안 보내든 내가 결정한다. 아유. 속국민 주제 누구한테 변경 일이야? 말씀이 마생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버릇이 나왔으리. 옛날? 어느 옛날? 을사노격이 너 맺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신 못 차야. 너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이다. 그런데 그걸 잊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다음에 또 한 번 나한테 걸리면 전부 황천길이로 간 줄 알아! 알겠나? 아이고, 죽일려! 아이고, 죽일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아프다 됐어. 야야야 인숙아 그만혀. 관수이 말을 벌써 잊었나? 만세 운동은 가족으로 해야 한다 하지 않나? 딱 한 놈만 잡아요. 아 지금 안 잡으면 언제 잡는데요? 그래 네 심정을 알아. 그럼 우리가 만세 운동으로 나왔지 깡패를 쓰고 나왔나? 폭력을 쓰면 만세 운동이 본 뜻이 망가진다잖아. 우리 땜시 만세 운동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래? 어떻게 할 거야? 너 운 좋은 줄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어? 내년이 주동자였나? 그때 역에서 알아놓았어야 되는데 까망눈이 다 됐어. 이봐! 체포한다! 내 이놈! 내 딸에게서 손을 떼라!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떼라! 싫은데? 내 이놈! 더러운 손을 어디다 물대는 것이냐? 넌 뭐야? 야! 가져가! 나 아버지! 너 뭐야? 가준 아버지! 가준 아버지! 어떻게 해? 가준 아버지! 저 죽일 넘치고 어머니! 간순아! 넌 대안의 딸이다. 일본 놈들에게 지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지도 말고 당당하게 네 모습을 보여라. 나의 딸 간순아. 어머니! 아버지! 내 부모님을 살려내라! 넌 주동자잖아! 어이! 끌고 가자! 이리와! 난 죄가 없어! 간순아! 간순아! 유관순, 너는 내 딸이기 전에 대한의 딸이다. 손톱이 모두 뽑혀 나가고 코와 귀가 전부 잘리고 손과 다리가 하나하나 부러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라. 이 애미는 네가 죽어도 전혀 슬프지 않다. 한순아, 일본 놈들에게 지칠지도 지쳐도 대한의 딸로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라. 이 애미는 오히려 너가 죽음에 이르러 활도강상 방방곡곡 다니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관순아, 너는 대한의 딸이며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관순아. 야 이거 사견대 이루토 이 후라스대 이루토 유보도다. 요술이니
나무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우리는 쉽게 부러지지 않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비밀이 숨어 있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은 할 수 있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독립이 오는 그날까지 싸운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 만세! 네, 큰 감동과 함께 또 중간중간 해악도 아주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